매세트가 결승전 같은 느낌. 3세트는 김강용 선수가 승리하면서 2대 1이 됐습니다. 초반 흐름은 뭐 1, 2세트 스롱페아비 선수가 워낙 빠르게 마무리했고요. 네. 그러나 3세트에 이제 이닝이 좀 길어지니까 네. 두 선수의 어떤 뭐 신경전도 보이고 네. 여러 가지 좋은 내용이 있었다 보니까 재미있는 3세트였습니다. 4세트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가영 선수가 초구 공격합니다. 김가영 선수는 2세트에 초구 성공하고 연속 득점은 만들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두께를 굉장히 잘 썼습니다. 네, 밀림도 좋았고요. 들어가네요. 4세트까지 오면서 오늘 3번, 5번, 8번의 초구 배치는 다 성공하고 있습니다. 네. 네, 두꺼운 두께로 최대한 보이는 쪽에 두꺼운 두께를 사용해서 회전력을 살려서 네, 뒤쪽으로 공략이 잘 됐습니다. 정확하게 맞춰내면서 다음 공격 준비하고 있는 김가영 선수입니다. 네, 옆돌리기를 짧게 퍼쿠션으로 시도할 수 있고요. 뭐 직접 쓰리쿠션으로 시도할 수 있습니다. 네, 직접 갔네요. 옆돌리기. 네. 깨끗합니다. 부모님이 처음 1, 2세트 때 얼마나 좀 마음이 네. 조마조마했을까요? 근데 3세트 딱 이기고 나서는 부모님의 얼굴 표정도 괜찮아진 것 같죠? 그렇죠. 흐름은 김강용 선수가 조금 더 기세가 좋거든요. 지금 3세트를 이겼기 때문에. 박수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 김강용 선수의 4세트입니다. 자, 얇은 두께. 이건 아닌데요. 오! 이렇게 얇게 좀 공략이 되면서 쓰리 쿠션을 직접 맞을 뻔했습니다. 예. 얇게 처리하면서 공격을 했었던 김가영 선수였습니다. 네. 저 두께 얼만큼 얇게 맞았을까요? 네, 지금 되돌아오기를 퍼쿠션으로 시도할 수 있습니다. 직접은 좀 어려워 보이고요. 빨간 공 왼쪽으로 되돌아오기. 안 들어가네요. 네. 되돌아오기 공격이었습니다. 안 들어가는 송태아비. 네, 지금도 하단 당점으로 최대한 각을 좀 길게 좀 잘 만들어냈는데 생각보다 좀 밀림이 작용이 좀 덜 되면서 네, 짧게 빠져나왔습니다. 네, 옆돌리기를 짧은 쪽으로 시도를 합니다. 옆돌리기 짧게 굉장히 방향 좋습니다.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주장 선수의 흐름이 네. 맞네요. 3세트 가져오면서 4세트도 네. 아마 김강용 선수가 이렇게 주도권을 잡아갈 것 같습니다. 회전량을 빼서 두꺼운 두께를 사용해서 키스를 제거를 했거든요. 많이 이 공을 연습을 한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좀 쳐낸다는 거는. 정확하게 만들어냈습니다. 네. 뒤돌리기도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요. 좋은 포지션에서 뒤돌리기 단쿠션 맞고 들어갔습니다. 지금도 공이 하나하나 해결되다 보니까 이런 뒤돌리기도 컨트롤을 하면서 지금 시도를 하거든요. 이 하얀 공 위치를 보면 굉장히 좀 좋은 곳에다 안착을 시켰고요. 4대 0으로 앞서가고 있는 김가영. 네, 포지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조금씩 컨트롤이 돼가고 있습니다. 뒤로 돌렸습니다. 코너 돌아서 빠져나갑니다. 뒤돌리기 안타깝게 빗나가네요. 뭐 이거는 좀 불운이라고 볼 수 있죠.
깊숙하게 돌아서 네. 빠져나갑니다. 4대 5로 앞서가고 있는 4세트의 김가영 선수입니다. 비껴치기로 잘 넘어가는데요. 네. 흔들리네요. 네. 네. 3세트 이후에 좋은 1세트의 흐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스롱피아비 선수입니다. 확실히 2세트 끝나고 쉬는 시간 5분이 있거든요. 그 5분이 굉장히 선수들에게는 깁니다. 네, 지금도 생각보다 두께가 좀 두껍게 맞으면서 내공이 좀 많이 밀려나왔고요. 5분 동안 다른 데 가서 뛰거나 연습하고 와야 되겠어요. 옆돌리기 공으로 갑니다. 옆돌리기가 오늘 뭐 괜찮죠? 네. 지금 뭐 일정 컨트롤도 괜찮게 진행이 됐고요. 뭐 이런 두께면 김강 선수에게 굉장히 쉬운 옆돌리기일 것 같습니다. 옆돌리기 스리쿠션으로. 그리고 뒤돌리기 공이 나왔는데요. 쏙쏙 들어갑니다. 3, 4세트의 분위기는 확실히 김가영 선수가 잡고 있습니다. 6대 0. 아까 지금 전이닝의 김가영 선수의 옆돌리기 공격인데 살짝 인사를 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퍼쿠션으로 좀 시도를 했었던 걸로 보입니다. 네. 굳이 인사를 안 해도 되긴 하거든요. 이 정도는. 김가영 선수가 네. 인사는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6대 5로 앞서가고 있는 김가영 선수입니다. 옆돌리기. 네, 지금도 두꺼운 두께로 키스색을 잘 해냈고요. 아, 이게 4세트는 현재까지 쉽게 갑니다. 네. 네, 지금도 두께를 좀 얇게 썼더라면 빨간 공이 하얀 공 쪽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두꺼운 두께를 사용을 하면서 옆돌리기 각도 형성을 잘 해줬습니다. 역시 김가영 선수가 최근에 적수가 없다라는 게 네. 아, 스롱피아비 선수에게 2대 0으로 뒤지고 있을 때도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분명히 있거든요. 옆돌리기로 갑니다. 쏙쏙 꽂아놨습니다. 확실히 이게 세트 게임은 흐름이 정말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은 김강 선수의 흐름인 걸로 보이고요. 네. 8대 0. 오히려 조마조마한 것은 스롱피아비 쪽이 아닐까 싶군요. 그럴 수밖에 없죠. 다 이겼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지금 세트 스코어도 거의 맞춰졌거든요. 아직 뭐 4세트가 끝나진 않았지만. 옆돌리기 놓치지 않겠죠? 오! 제가 더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옆돌리기 빗나갔습니다. 8대 0. 자, 이게 앞서가더라도 네. 하나하나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럼요. 김가영 선수입니다. 이 공은 내가 실수를 안 할 수 있었던 공인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이런 또 표정이 나오는 거고요. 참 김가영 선수가 이번 시즌은 막을 자가 없을 정도로 강력합니다. 네, 걸어치기를 시도합니다. 걸어치기. 지금 두껍게. 이 공도 네. 지금 앞돌리기를 칠 수 있었거든요. 아마 제가 봤을 때 1, 2세트였으면 스롱피아비 선수가 앞돌리기를 쳤을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스코어도 많이 벌어졌고 급하다 보니까 좀 걸어치기를 시도를 하는 겁니다. 네, 저도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랬나요? 네. 1세트를 네. 그렇게 잘하고도 사실 세트가 바뀌면 또 시작, 새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세트 세트마다 그 흐름을 잘 타야 되는데 그 흐름 타는 게 굉장히 좀 예. 어렵더라고요. 이거를 100점 경기다 이렇게 생각해도 안 되겠죠? 그러겠죠. 자, 걸어치기 하얀 공 왼쪽인가요? 아, 맞질 않았어요. 네. 백크샷을
선택했었던 김가영 선수였습니다. 이번 4세트에서 첫 공타가 나오는 김가영. 송병아 선수가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지금 8대 0인데 지금 횡단을 좀 시도할 수 있습니다. 옆돌리기를 끌어서 갈 수도 있고요. 옆돌리기로 끌어서 갑니다. 일단 끌리는 모양 굉장히 이쁘게 잘 끌려 나왔고요. 옆돌리기 정확합니다. 네. 이제 4세트의 첫 득점이 나오는 스롱피아비 선수입니다. 8대 1. 이렇게 하나씩 해결하면 또 다시 흐름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네, 지금도 지금 상황에서 쉽지 않았던 배치였는데 스롱피아비 선수가 잘 해결을 해줬습니다. 하나하나 풀어가고 있는 스롱피아비 선수입니다. 일단은 뭐 2세트를 역전하겠다 이런 생각도 좋습니다만 네. 또 5세트까지 이 흐름 한번 다시 연결해보자 이런 것도 괜찮거든요. 아오 맞았어요. 맞았습니다. 근데 선수들은 8대 0이라 해도 졌다라는 생각을 안 합니다. 2세트를 역전한다는 생각을 하고 시합을 해요. 역전하겠다. 물론 스포츠에서 역전이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가능하죠. 이번 세트를 또 지면은 또 힘들잖아요 심리적으로.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흔들어 보겠다. 네. 그러면서 내 점수는 다 가져가고. 그렇죠. 이렇게 아마 생각하면서 네. 송피아비 선수가 4세트를 보낼 것 같습니다. 네, 직접 더블 쿠션으로 치는 게 좀 더 좋아 보입니다. 횡단은 두께를 좀 많이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횡단으로 갈 수도 있겠네요. 네. 아하. 단 쿠션을 맞으면서 빠져나갑니다. 이번 공격에서는 2득점. 네, 지금도 얇은 두께로 키스를 제거한 이후에 횡단을 좀 시켰는데 네, 두께가 좀 얇기 때문에 내공이 좀 많이 밀려나갔죠. 네, 안 들어가니까 조금 마음이 아픈 모양입니다. 꼬마아이가 계속 피아비 선수를 응원하고 있는데요. 네. 네, 빨간 공 왼쪽으로 비껴치기를 직접 시도합니다. 비껴치기가 들어가면서 9점. 정말 감각적으로 좀 시도를 하는 거거든요. 비껴치기 잘 치네요. 사실 그동안에 이 스롱 피아비 선수와의 맞대결에서 네. 김가영 선수가 사실 이 2승 6패라는 건 약간은 어색하거든요. 지금 흐름으로 와서는 뭐 대등할 것 같은데 그동안 맞대결에서는 달랐습니다. 4세트 유리하게 갑니다. 6점 남았습니다. 세트폰. 이렇게 되면은 5세트를 예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현재 상황으로 5세트가 좀 유력하죠. 네. 네. 1점 남아 있습니다. 네, 두께가 좀 괜찮다면은 앞돌리기 짧게도 괜찮고요. 뭐 뒤돌리기도 길게 괜찮습니다. 앞돌리기 짧게로 앞돌리기 마무리. 안 되네요. 네. 1점 남겨두고 쉬어갑니다. 대단한 득점력을 발휘하고 있는 김가영 선수의 4세트입니다. 네, 지금도 두께를 좀 두껍게 사용하기가 힘들었던 배치이기 때문에 얇게 치면서 회전력 조절을 했는데 회전이 약간 좀 부족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점 남아있는 김가영 선수입니다. 4세트 유리한 상황에서 마무리는 하지 못했습니다만 흐름을 가지고 있는 김가영. 네, 긴 쪽으로 퍼쿠션으로 시도했고요. 이거 위험한데요. 네. 실수가 나오는 스롱피아비 선수의 4세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점수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네. 4세트를 끌려가는 스롱피아비입니다. 자, 지금 뒤돌리기에 대한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키스를 좀 빼야 되거든요.
어떤 쪽으로 키스를 뺄까? 내공이 먼저 지나가야 되나? 내공이 나중에 지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아요. 4세트 마무리. 자, 내공이 나중에 지나가는 방식으로 짧게 괜찮습니다. 네. 4세트 승리. 2대2 동점을 만드는 김가영입니다. 야, 0대2에서 2대2. 이래서 다들 김가영, 김가영 하는군요. 네, 두 선수의 경기는 이런 방식으로 진행될 것 같았어요. 예. 네. 일방적일 수 없습니다. 네. 대등하게 가고 있는 김가영 선수와 스롱피 아비의 준결승. 김가영 선수가 확실히 16연승을 날리고 있는 이유는 그중에 역전승이 숨어 있습니다. 스롱피 아비는 2대0으로 앞서다가 2대2 동점이 되면서 이제 5세트를 준비해야 되는 스롱피 아비. 두 선수들의 멋진 공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 2세트는 스롱피 아비, 3세트와 4세트는 김가영 선수가 승리를 하면서 2대2 동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마지막 5세트로 이어가겠습니다.